오딩입니다. 자, 오늘 파이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요. 자, 오늘은 데이 3 파이썬. 자, 스케치 데이 3 파이썬. 파이썬 열려라 파이썬. 자, 이제 그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쭉. 자, 변수라는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만들고,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x, y, d 같은 문자를 써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점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간격, 또는 뭐 y좌표, 지금 같은 경우는 y좌표가 400으로 되어서 중간에 딱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면 이제 쉽게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배웠죠. 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계속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힘도 들고 피곤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파이썬하고 함께 한번 그 자바랑 비교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 랭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자 얘는 파이썬 모드고요. 얘는 자바 모드고요. 자 이렇게 바꿔 봅니다. 자 그래서 자바랑 파이썬이랑 일단 다른 점을 먼저 확인을 해 보면 자 이제 자바는 그 어떤 변수에 타입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x가 어떤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문자형인지 등등에 이렇게 타입을 줘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는 파이썬의 커맨트는 저렇게 샵으로 하는데 자바나 C에서는 C, C++ 자바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요 이제 슬래시 두 개를 붙여서 커맨트를 하죠. 자, 이제 이래서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고 타입을 해주는 게 이제 파이썬과 자바가 다릅니다. 보시면 맨 마지막 라인에도 다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자바로 데이3 D03 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는 파이썬이고요. 얘는 자바입니다. 자바 파이썬 사실 크게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문법이 뭐 약간씩은 다르니까 비교도 해보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결과를 내보내겠죠. 자, 얘는 파이썬이고요. 자, 얘는 자바입니다. 역시 결과는 똑같죠. 자, 이제 오늘 그래서 데이 3에서는 그요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와 반복 매우 중요하죠. 자, 이제 우선 자바에서 먼저 해볼까요? 자, 이제, 파이썬에서 먼저 해볼까요?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개념은, for. 역시, 뭐, 자바도 그렇고, for입니다. 자, 이제, for. 여기에서는 지금, 요, 0, 1, 2, 3, 4, 5, 6, 이렇게 된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i라는 반복 문자를 자주 사용하죠. 뭐, index라는 개념의 그, 리스트나, 아니면, array 같은 데서 쓰이는 index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i를 주로 쓰는데요. 자, 그래서 for in, 이제 파이썬에서는 for something value, 그 변수 in.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range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0, 1, 2, 3, 4, 5, 6까지 돼 있죠. 자, 결국은 7개입니다. 그래서 7개까지의 어떤 변수가 반복이 되면서 여기에 하나 일씩 추가가 되면서 0부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여기 range 7이라고 하면 i라는 값이 처음에는 0이고요. 그다음엔 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point라는 문장이 이쪽으로 이제 가서 붙어주면 되겠습니다. 다 다시. 자, 이제 여기에서 semicolon 그다음에 point가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지겠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에 i가 대신을 해서 자 이제 이러면 i가 처음에는 0이고요. 그 다음엔 반복을 하면서 1, 2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포인트를 그리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for라는 방법문에 콜론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덴트라고 해서 이렇게 칸을 띄워야 되죠. 그래서 이 반복문이 이 밑에 있는 이 문장을 반복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결국은 지금 똑같은 결과를 얻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range라고, for in range라는 반복 루프문을 사용을 해서 이 i라는 문자를 가지고 여기에 0을 곱하고 d라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처음에 x 좌표에 얘를 추가를 하면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이썬을 그대로 자바 형태로 옮기면 자바는 for고요. 가로를 열고 int 역시 그 타입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0부터 자 이제 세미콜론으로 하는 이 파트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 i의 초기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0입니다.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몇 개를 그려야 됩니까? 7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제 뿔뿔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i가 역시 0에서 시작을 해서 1씩 증가하면서 7까지, 7보단 작아야 되니까 0부터 6까지 되기 때문에 7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자바와 C, C++에서는 이 브레이스 중괄호를 열고 거기에 우리가 반복할 문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결국은 반복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i로 바꿔주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데 파이썬으로 짜보고 자바로 짜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그뭐 개수를 더 많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처음에 시작은 100에서 하고요. 자, 이제 처음에 아예 0부터 시작을 하고 자,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0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고요. 자, y 값은 뭐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자, d를 우리가 작게, 더 작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range를 이제 많이 늘려서 70, 여기도 70.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아, 네, 이건 뭐 거의 간격이 좁고 그래서 의미가 없이 보이게 그려졌는데, 자, 여기서 이제 fill을 하지 않게, stroke weight point니까, 포인트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조정을 못하니까, 이제 이 크기를, 간격을, 이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으로 한다면, 10보다는 좀 커야 되니까, 여기에서 간격은 10으로 나눠보면, 한 10개만 해볼까요? 너무 많았습니까? 아, 간격이 너무 작아서 문제였으니까, 간격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20, 20. 자, 그러면 뭐 약간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간격이 일단은 너무 작죠. 간격이, 50? 50. 네, 이것도 짧고요. 예. 크기가 워낙 이걸 크게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요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자 이제 이건 아주 작죠. 자 이제 얘는 20, 얘를 20으로 늘리고요. 간격은 한 40으로. 자그 다음에 개수도 좀 충분히 늘려보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면은 정말 다양하게 아뭐 많은 그런 원을 뭐 또는 다양한 작업들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활용을 하면 다양한 작업을 특히 피곤하지 않게 이렇게 여러 개 반복한다는 거는 잘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얼마든지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기도 또다 조정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팩맨의 먹이 같이 그려지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요 맥시멈 값을 조절을 하면 이 간격과 패턴은 꼭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의 반복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반복문을 알아봤고요. 지금 파이썬에서 반복문과
그 C에서 반복문은 거의 유사한 패턴이긴 하지만 약간 문법적인 용어가 달라지죠. For i in range 얘는 for integer i가 0부터 세미콜론, 세미콜론으로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자바에서는 이 브레이스라는 괄호라는 형태로 반복할 내용을 적어주고요. 이 파이썬에서는 콜론을 찍고 공간을 주는 방식으로 구별을 해서 반복문을 수행합니다. 자, 대략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일단 각각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고, 덤으로 그 파이썬과 자바 랭귀지의 차이점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